다시 횡성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남자부 결승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양 팀이 모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네. 펼치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예.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먼저 주피터의 선발 명단부터 선수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찬이 골키퍼, 정형도, 조용훈, 이승식, 김현섭, 이영성, 박재환, 장인영, 황승우, 박하민, 조희 그리고 이수재와 김재훈 선수고요. 조용훈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마선은 중앙대학교 청우회입니다. 봉태준 골키퍼, 정호순, 이준영, 위지훈, 박건우, 송정우, 이태준, 민병훈, 박재호, 이청로, 박정호, 범성훈, 김성준, 여창민, 이종훈, 하동혁, 박정호 그리고 승혁 코치가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15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흰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는 중앙대의 청우회고요. 그리고 붉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의 주피터입니다. 장을 상당히 넓게 활용을 하네요. 네, 앞쪽 전진 원터치로 다시 주고받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 빠르게 전진합니다. 자, 박측면까지 크로스 네. 반대쪽 꺼내냈습니다. 자, 아쉬 기회인데요. 자, 밀어주고요. 가슴을 잡고 왼발 슛. 네. 수비 막혔습니다. 한 선수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터치라인 따라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태클 피했고요. 짧게 밀어줍니다. 오른쪽 공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른쪽 코너 부근 자, 선수 벗겨냈어요. 공 살아있어요. 박스 측면까지 크로스 반대쪽 슛. 골문을 비껴갔습니다. 와, 앞쪽에 세 명의 선수가 벽을 싸고 있는데요. 오른발 슛. 네. 골키퍼 푸만이었습니다. 골킥. 자, 헤딩. 오, 자, 기회요. 자, 오른쪽 측면까지 중앙에 두 명 있어요. 잡아놓고 잡아놓고 중앞쪽으로 슛. 골. 선제골. 1대0 청우회. 자, 민병훈 선수의 득점이 성공이 됐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민병훈 선수의 선제골로 중앙대학교 청우회가 경우에게 한 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박스 측면까지 들어왔었고요. 조금은 운도 좀 따랐죠? 네네. 그리고 밀어넣으면서 골키퍼 마저 통과하는 멋진 골이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선제압은 청우회가 그렇죠. 성공을 했어요. 어우, 지금도 자,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기죠? 예. 앞쪽으로 와,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호. 자, 이건 안 되죠. 자,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박건우 선수가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반칙은 분명한데요. 네. 자, 반칙은 분명하지만 보복 행위가 있었어요. 자, 레드 카드죠. 자, 오호.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박건우 선수가 결국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청우회가 한 명이 더 적은 상황에서 한 그렇죠. 점의 리드를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자, 분명히 이전 상황에서의 반칙은 수긍이 가는 상황이에요. 네. 자, 반칙은 반칙인데요. 보복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되죠. 네. 또 전반전이 끝난다면 벤치에서 좀 생각을 양 팀이 다 많을 것 같아요. 서로 복잡할 것 그렇죠. 같죠. 예, 예. 어느 시점에 승부를 걸 것이냐? 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서 수비 앞쪽에 들어왔어요. 왼발 슛!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뒤로 빼주고요. 다시 앞쪽 걸렸습니다만 아, 다시 따냅니다. 한 선수 벗겨냈어요. 통과됐어요. 박스 측면까지 두 선수 벗겨냈습니다.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슛! 오, 골대! 골대를 때렸습니다. 위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네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예. 여기서 통과가 됐고 네. 터치라인까지 그대로 전진을 했습니다. 또 한 번에 예. 두 명의 선수를 순식간에 이청록 선수가 벗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퇴장 카드가 나왔고요. 예. 자, 그러면서 후반전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주피터 그리고 오른쪽에 청우회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위지훈 선수가 짧게 던져줬고요. 다시 밀어줍니다. 오른발 크로스. 아, 자, 전달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이래요. 어떤 선수에게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대로 예. 자, 어떤 선수의 득점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오히려 수적 열세 있는 청우회가 이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네.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아, 이 한 골은 굉장히 좀 크게 무게감이 그렇습니다.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예.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선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이시죠. 자, 이 공이 수비 자체 골이에요. 자체 골이에요. 예예예. 예, 예. 수비수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자체 골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찍어 차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연결됐습니다. 네. 슛!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옵사이드 반칙. 자, 이렇게 되면 이청호가 확실하게 좀 분위기를 아, 타는데요. 그러게요. 예.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어요. 네. 뒷공간 노려보는데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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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명이 붙였어요. 대상 슛! 막혔어! 고영이 했습니다. 슛! 슛! 골! 한 골 따라갑니다. 스코어 1위! 이런 또 행운이 아~ 찾아오네요. 아, 지금 수비수 두 명이 엉켜넘어지면서 완벽한 찬스가 주피터에게 났고요. 결국 만회 골이 후반 9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2대1 이렇게 되면 아~ 경기 알 수 없는데요. 6번을 달고 있는 쯔완 선수로 보이는데요. 예예예. 예, 예. 아, 조용훈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자, 뭔가 오늘 나온 세 골이 모두 수비의 실수에서 비롯된 장면인데요. 아, 공교롭게도 자, 여기서 예. 왜 경쟁이 됐을까요? 예. 동선이 겹쳤고 맞고 굴절된 공을 또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문으로 네. 밀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경기 몰라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예예. 예. 전반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아...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전진 패스. 자,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밀어줍니다. 아, 뒷공간에 연결이 됐어요. 왼발 슛! 아우, 정면!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일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네. 예, 보시죠. 여기서 여창민 선수가 네. 패스를 주고 나서 살짝 충돌이 있었고 아, 이 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기가 막힌 수비까지 그리고 슈팅까지 다시 한번 볼 경합 주피터가 공 지켜냈고요. 자, 빨리 가야죠. 자, 전방 보는데요. 전방 보는데요. 자, 한 번에 길게 되나요? 붙여줬습니다. 통과 됐고요. 네. 자, 몸싸움 골키퍼 나왔어요. 슛! 네! 크로스발 넘겼습니다. 골키퍼가 약간 좀 충격을 입었던 것 같은데요. 네. 느린 그림 볼까요? 아, 여기서 볼이 빠져나오면서 아. 까지 이어져가 봤는데 자, 볼 뺏겼고요. 네. 이 볼을 잡았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루트를 다 읽고 있어요. 네. 오, 네, 연결이 됐습니다. 돌아섰고요. 수비수자는 3명 받쳐준 선수는 자, 없습니다. 왼발 슛! 네. 자, 주피터입니다. 측면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뒷공간 노려봅니다. 연결이 자, 됐습니다. 네. 가더했습니다. 자꾸 짧게 줍니다. 자, 두 명이 에워싸는데 볼을 뺏기지 않습니다. 계속 소유하고 있는 청우회 찍어 차준 공 박스 안쪽까지 네. 골키퍼가 한 발 앞서 처리. 자, 공의 행방을 찾습니다. 볼 경합 과정. 아, 쓰러졌는데요. 끝까지 공을 예, 네. 몸으로 버텨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심도 시계를 보는데 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결승전 주피터 대 청우회의 결승전 경기는 청우회의 승리로 결국 우승팀은 청우회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결국 2대1의 승리를 거뒀는데 네.